자, 오늘도 역경매 상품, 역경매 상품이 왜 이렇게 빨리 팔려요? 오늘은 역경매면서 쿵했죠 상품입니다. 쿵했죠. 왜 쿵했죠냐면 플래티넘의 슈퍼 만년필인데 하자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제가 쓰려고 하다가 왜냐면 이걸 매입했는데 그때 이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찍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죽이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여기서부터 더 찢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표피만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색깔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만년필의 이름은 쉬프예요. 쉬프. 이거 쉬프. 되게 어린 양으로 만든 것 같은 만년필이고요. 이렇게 뽑아서 쓰는 방식입니다. 플래티넘의 슬리벤실이 없어요. 이건 옛날 만년필이기 때문에 빈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각형 립. 플래티넘의 그 오각형 립이고요. 14K 펜촉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의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스탠다드 시리즈를 계보로 하고 있죠. 그런 만년필이고 이 쉬비라는 쉬프 일본식이죠. 쉬프 이름이 쉬프고 양이기 때문에 쉬프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양가죽으로 된 만년필입니다. 구성품은 일단은 쿵했죠 상품이기 때문에 구성품은 뭐 제가 이게 옛날 플래티넘 박스는 이게 같이 나와요. 이게 다 붙어가지고 일단은 컨버터랑 카트리지 5알 이렇게 제가 넣었고요. 5알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거 원래 겨울 그 상품으로 해가지고 준비했던 건데 일단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보증서 있습니다. 컨버터는 여기 들어있고요. 보증서 있기 때문에 한글 보증서 보관하세요. 왜냐면 평생 플래티넘의 AS 센터가 그 신한 커머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AS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융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로 이제 그 펜촉이랑 닦으시면 돼요. 자, 구호용품 8.0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은 융을 하나 뺐어요. 좀 있으면 이제 8.0이 나올 텐데 우선은 오늘 이제 1,000원씩 내려가는 역경매 상품이 너무 빨리 팔리는 바람에 계속 찍어야 되네요. 자, 일단 쉽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굉장히 고급 만년필입니다. 이 가격은 얼마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컨버터 들어있고 일단 하자가 좀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거 1,000원씩 내려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25만원으로 시작할게요. 25만원 시작하고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잉크 한 병. 자, 플래티넘 한정판 터코이즈 잉크 한 병 제가 넣어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상품의 상태는 펜촉이나 이런 거는 옛날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잉크 주입은 한 번도 안 된 거라는 거는 아마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게 옛날 플래티넘 제품은 요게 반투명이기 때문에 잉크가 들어가면 잉크 색으로 이게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실 거고 잉크는 한 번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뭐 안에 표피 요거 좀 까진 거 이거 외에는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옛날 구형 플래티넘 만년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새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래티넘의 그 이 스탠다드의 오각형 촉이 그 옛날에 만들어진 촉들은 이 만년필은 슈프는 제가 안 써봤지만 스탠다드 시리즈의 14K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사각거리면서 펜촉에서 뭔가 이렇게 거슬거슬하게 이렇게 막 그 녹아내리듯 하면서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쥐포 뜯는 것 같이 약간 사각사각거리는 서걱거리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런 느낌의 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14K 만년필이 이때쯤에 거의 발매가 됐었는데 요것만 남아있거든요. 지금 새 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 들어있나? 그러니까 여기다 새 거 넣었는데 안 들어있죠. 카트리지도 안 들어있고. 일단은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재밌는 상품이고요. 일단은 쿵했죠. 여기 쿵했죠. 네, 가죽 표피가 약간 벗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를 거 없어요. 일단은 뭐 고급 만년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00원씩 내려갈 건데 빨리 구매하지 마시고 좀 즐겨요. 이게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싸게 사면 좋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내려가는 상품으로 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훈훈한 그 영상을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때 쓸 거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가기 전에 영상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제가 그거는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사로운 육개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